안녕하세요. 도치 여사입니다. 기성복 원피스가 모양이나 디자인은 이쁜데 길이가 짧거나 앞가슴이 너무 파져서 혹은 민소매여서 못 산 경험 있으셨어요? 이제는 수선집이나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간단하게 리폼하여 입으면 되므로 자신있게 사세요. 오늘은 제가 이러한 고민을 모두 리폼으로 해결한 사례를 20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 전체 모습입니다. 앞가슴에는 구슬 장식과 레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목과 어깨에 장식을 달고 아랫단에 D레이스를 붙였습니다. 신축성이 좋은 원피스 전체 모습입니다. 목과 소매 그리고 아랫단에 모두 같은 레이스로 장식하여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소매 그리고 아랫단을 장식한 모습입니다. 원피스 전체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은 원피스여서 아랫단에 긴 곤색 주름 레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앞가슴에는 검정색 구슬 장식을 달아주었고 민소매를 보완하기 위해 아랫단에 달았던 곤색 주름천으로 동그랗게 바느질했더니 소매가 되었습니다. 앞가슴에는 미색 레이스 장식과 회색 꽃무늬 장식을 달아주었고 아랫단에 미색천으로 길이를 늘려주었습니다. 단을 뒤집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고동색 레이스 장식을 앞가슴, 소매, 아랫단에 같이 달아주었습니다. 앞가슴에 구슬 장식과 브로치, 그리고 소매는 흰색 레이스 장식을 붙이고 아랫단에 소매와는 다른 흰색 레이스로 단 길이를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구슬 장식을 앞가슴에 달아주고 소매는 곤색 베이스로 장식하고 아랫단에는 진주 구슬이 달린 화려한 띠 레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진주 구슬 장식 레이스를 목 주위에 달아주고 방패 문양의 브로치를 달고 소매와 아랫단에는 비슷한 색상의 다른 레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아랫단 손바느질한 모습입니다. 목 주위에는 분홍과 흰색이 섞인 작은 레이스를 달고 아랫단에는 가방끈에 사용한 레이스와 주름 레이스를 같이 붙여서 길이를 늘려주었습니다. 가슴에는 같은 레이스를 활용하여 리본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앞가슴 전체에 붙이고 목 주위와 소매에는 미색 띠 레이스를 달고 아랫단에는 곤색 긴 레이스를 붙여 길이를 늘려주었습니다. 앞가슴에 검정 구슬 리본 브로치를 붙여주고 아랫단에는 검정색 시루스 레이스를 붙여 길이를 늘려주었습니다. 앞가슴에 화려한 장식을 목둘레 전체로 붙이고 곤색 레이스로 가슴이 파인 부분을 가려주고 아랫단은 곤색 긴 주름 레이스를 붙여 길이를 늘려주었습니다. 앞가슴에 단 소녀는 다림질로 붙이는 스티커이며 분홍색이 포인트이므로 소매와 아랫단에도 분홍색 면 레이스를 달아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흰색 실로 바느질한 모습인데요. 레이스가 모자라서 암홀 부분을 빼고 비스듬하게 붙였는데 오히려 소매 모양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색 바탕에 황금색 장식이 있는 레이스를 목 부분에 붙여주었더니 목 부분에 힘이 생겨서 보기도 좋고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슴 앞 부분에 스왈롭스키 구슬 장식을 붙이고 아랫단에 곤색 주름 레이스를 붙여 길이를 늘려주었습니다.
가슴 앞 부분에 카라를 붙여주고 소매는 초록색 주름천을 이용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래 길이는 기존 원피스의 아래 부분에 길이를 잘라서 붙여 주었습니다. 카라와 소매에 흰색과 황금색이 섞인 띠 레이스를 붙여주고 아래쪽에는 진한 곤색 레이스를 붙여서 길이를 늘렸습니다. 가슴 앞 부분에 곤색 천과 구슬 레이스로 가려주고 양쪽 여민 부분에 띠 레이스로 장식했습니다. 소매도 곤색 레이스로 만들어주고 아래쪽은 버리는 곤색 치마를 잘라 붙였습니다. 가슴 앞에 레이스를 붙여서 가슴이 많이 파진 것을 보완하였는데 레이스 문양이 원피스에 프린트된 꽃과 유사하여 조화롭습니다. 가슴 앞에 보라색 띠 레이스를 붙여서 띠처럼 보이게 하였고 아랫단에 같은 레이스로 길이를 늘렸습니다. 가슴에 똑딱 단추를 달아 벌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앞가슴이 장식된 원피스들입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에 파는 원피스 길이 연장롱 레이스들입니다. 한마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손바느질로 완성하는 예쁜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